아니, 어쩌네, 몇년 전에, 예. 이제 아버지 한참 좀몸 아프기 직전에 누가 와서 이제 기계를 하면 좀 많이 논다고 해서 설계 테스트 했었는데, 기계를 하니까 이 맛이 안 나. 같은 반죽인데도 과일 가죽 자체가, 껍질 자체가 달고 빨리 아니 굳어지더라고요. 조금 힘들어도 욕심내지 않고 옛 방법을 고수하는 일. 추억의 맛을 지킬 수 있었던 숨겨진 비법이었습니다. 통영에는 꿀빵만큼이나 독특한 술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. 서민들을 위해 생겨난 닷지 문화입니다. 아이고, 에? 아니, 웬 술을 이렇게 많이 이게? 닷지는 술값만을 계산하는 독특한 형태의 술집입니다. 일본의 선술집에서 그 뜻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닷지는 술만 주문하면 싱싱하고 푸짐한 해산물 안주가 무료로 나왔는데요. 지금은 거기서 조금 변화되어 상차림당 기본 가격을 받기도 합니다. 매일 음식이 이렇게 노는 게 아니고 오늘은 볼락구이가 나갔다가 내일은 또 다른 뭐 다른 구이로 또 바뀌기도 하고 시장 따라 달라지니까 음식이 이게 똑같은 음식이 안 나가요. 그보다 더 행복한 점이요. 많은 인간이 있고. 닷지집에서 이렇게 싱싱하고 푸짐한 해산물을 내놓을 수 있는 건 바로 옆에 바다가 있기 때문이겠죠. 저는 고향에서 닷지 맛을 봅니다. 자, 우선 곰장어를 하나. 통영 바다의 진한 맛이 그대로 전해집니다. 자주 오십니까? 가끔 옵니다. 가끔요, 3일에 한 번. 오래 전부터 하루 일과를 마친 서민들은 이곳에서 피로를 풀고 삶의 애환을 달랬습니다. 그런 맛, 맞아, 맞아. 닷지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제 또 통영이 갖고 있는 이 문화를 접하면서 참 행복하게 어머니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먼길 떠나는 아들에게 많은 걸 풍성하게 막 싸주잖아요. 그런 느낌이 드네요. 세월이 흐른 후에도 언제나 넉넉하게 품어주는 바다가 있는 곳. 그 바다가 있는 풍경은 통영 사람들에겐 언제나 마음속 고향입니다.